자, 3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질문 형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는 실권의 법리를 썼는데 상황 같은 경우는 회신에 반하는 처분의 적법성을 물어봤어요. 회신에 반하는 처분. 물론 우리가 이 회신에 반한다는 표현은 보통 공적견해 표명으로 많이 봤죠. 즉, 신뢰보호 원칙의 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은 반드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신뢰보호를 위한 공적견해 표명이냐, 또는 이것이 단순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냐, 즉, 확약이죠.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공적견해 표명은 담당 공무원 또는 국장, 과장, 이런 자들이 나오면 단순한 공적견해 표명, 신뢰보호. 그렇지만 처분권자가 일정한 처분을 약속하면 확약으로 간다고 했죠. 사안은 지금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법률로서 확약의 법률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권의 법리를 썼는데 실권의 법리는 시험에서 왜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실권이라는 건 권리가 실효된다는 거죠. 실효, 효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리요? 처분권자의 처분에 대한 취소권, 철회권이, 직권 취소권, 직권 철회권이 실효되는 건데 이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장기간 불행사해야 돼요. 장기간 불행사. 보통은 최소한 3년 이상,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5년 이상 지나서 취소를 했다, 철회를 했다, 이런 말이 나면 그때 실권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실권은 지금 쟁점으로 써주기는 힘듭니다. 신뢰보호는 써주는 게 맞아요. 확약의 법리에서도 신뢰보호는 많이 씁니다. 실효, 이게 실권을 쓴 거는 좀 데미지가 있네요. 그리고 사안포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 좋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확약의 법리가 빠지면서 그리고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적 사정이 있는지 특히 행정처리법 20조의 이해에 관한 논의 자체가 지금 다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A급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자, 로마제 2번에서 가중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집행정지 가능한지 이런 목차 상당히 좋죠. 이 안에다가 세부 목차를 써도 되고 아니면 로마자 2번에 집행정지 일반론을 쓰고 얘를 3으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써도 상관없어요. 집행정지 요건 그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소리 발생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별도 쟁점 이름을 쓰는 것도 좋아 보여요. 쟁점 이름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입니다. 금전부과는요. 금전부과 처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승소 판결하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소리 발생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회복이 안 되는 어떤 불리,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을 때그 예외가 인정된다는 건데 그걸 지금 포섭에다 직접 잘 집어넣네요. 뭐 쟁점 이름을 써주는 것도 좋아요.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특히 여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사례 발생의 의미가 원칙적으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죠. 이때 무형의 손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의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유형의 손해도 있지만 무형의 손해로서 어떤 신용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중대한 경영상 위기 포섭은 잘했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에 맞게 사안 같은 경우는 승소 판결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고득점 포인트로 쓴다면 이런 표현 써주면 좋겠네요. 원고가 승소 판결을 한다면 뭐에 의해서 기속력 그중에서도 위법한 결과 제거 의무에 따라서 행정청은 납부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 보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전 보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신용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논리 구조를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첫 주변은 아주 일반론 잘 썼어요.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 다툼이 있다는 걸 정확히 써주는데 의미 근거를 쓰다 요건을 썼는데 사실 허용되는지 제한적 긍정서를 취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요건이 되죠. 따라서 논리적 순서로 봤을 때 먼저 허용되는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죠. 그러면 기사동의 바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을 인정 여부, 허용 여부 다음에 허용 기준을 쓰는 것이죠. 인정 여부 잘 썼어요. 포서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쭉 쓰면 교수가 읽기 힘들면 좀 이렇게 나눠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자, 질문에 따른 답을 쓴다고 했어요. 마지막 설문의 해결을. 설문의 해결을 굉장히 풍부하게 쓴 답안지가 있는데 풍부하게 쓰는 건 검토 및 소개를 다 풍부하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설문의 해결은 판결서 주문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쓰는 게더 좋습니다. 법령 위반의 의미, 이거는 A급 쟁점이죠. 지금 뒤에 있는 답안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논의하는지 언급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법령의 의미를 너무 뜬금없이 적는 답안지들이 많아요. 기판력이 미치는지는 결국 각 소송의 위법성의 개념이 동일할 때만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법성의 의미와 관련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2조 성립 요건인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결 문제로서 법령 위반에 이 위법성 개념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위법성 개념이 취소 소송과 동일하다면 기판력이 미치고 전혀 다르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한다는 것, 이걸 좀 어딘가에 두세 줄이라도 써주세요. 오히려 이런 건 간단하게 쓰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목차라도 쓰는 거 좋습니다. 잘했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소결만 이렇게 정확히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을 때 최대한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서 아주 좋은 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기도 화계의 법리를 찾지 못하니까 실내보호부터 들어갔네요. 뭐 그럴 때는 실내보호라고 써줘야 되겠고, 실내보호를 쓰면서 나중에 공익과의 충돌, 이익형량까지 써줘야 돼요. 사정변경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제 공익과의 형량이 중요한 거죠. 물론 사정변경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정변경이 언급이 된다면 공익적 사정이 변한 거잖아요. 공익적 사정이 변한 거기 때문에 공익과의 충돌, 이익형량까지 꼭 써줘야 됩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사실은 여기저기 다 문제가 될수 있는데, 따라서 신의 측이 문제가 될 때는 설문에서 힌트가 더 나간다고 했어요. 뭐 요건 심사를 게을리했다든가, 또는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성실히 수행을 했다든가, 그런데 법이 개정됐더니 안 해준대, 뭐 이럴 때 가능하지만, 뭐 여기서 뭐 썼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일단은 설문의 취지에, 질문 취지에 좀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의칭은 사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집행정지, 요건, 사안의 경우로 직접 들어갔는데 이렇게만 쓰면 지금 설문, 질문 형태를 좀알 수가 없죠. 로마자 2번에서 일반론을 썼다면 로마자 3번에서 아예 구체적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뭐 갑의 이 사건 집행정지 가능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네요. 요건 중에 회복의 연회용 손해 발생, 그에 따른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한 판례 논거, 그리고 원칙은 안 되는 거죠. 원칙은 부정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인정한다. 자, 분량에 맞게는 잘 썼어요. 여기는 뒤로 뺐네요. 좋습니다. 이 목차 좋네요. 오히려 이런 목차가 나올 것 같으면 이 상위 목차에서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 좀 언급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우, 내용도 잘 썼어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다. 그렇죠. 여기 키워드, 중대한 경영상 위기, 이거를 포섭할 때 넣어줘야겠죠.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의미의 내용 써줘야죠. 따라서 사회통념상 금전보상은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창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신용 타격 등 유무형의 손해가 있다. 좀 뭐랄까, 잘 쓰긴 했는데 판례 키워드도 집어넣고 조문의 키워드, 회복의 어려움 발생에 관한 키워드도 같이 집어넣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됐을 것 같아요. 첨세 추가 변경, 허용 여부 쟁점화 시켜야 돼요. 학설 판례가 있으면 배점이 많습니다. 쟁점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분량을 쟁점 분량에 맞게 써 달라는 얘기예요.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견해 다툼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견해 다툼의 실익은 뭐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냐? 원고의 신뢰보호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써줘야죠. 이렇게 쟁점인데 두 줄만 쓰는 거 이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으네요. 허용 기준 좋습니다. 허용 기준 쓰고 포섭을 일단 잘하고 있는데 쟁점은 부각시켜야 돼요. 법률 위반의 의미. 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이 그 개념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판단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 후소부분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송의 기판력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주문 자체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죠. 이럴 때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법률 위반의 위법성, 그 위법 개념이 먼저에 따라서 선행법원에, 즉 취소소송의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루고, 그러니까 왜 다루고 있느냐? 이게 답안지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다루는지 그거를 좀 밝혀주세요. 그게 사례풀이의 논리적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설 판례,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시간 부족할 때는 뭐부터 써야 된다고 했어요? 소결부터 써야 돼요. 소결부터. 점수가 많은 수는 씁니다. 소결, 그 다음에 판례. 이 정도 쓰는 게, 그 다음에 안 되면 학설 이름. 이렇게 가는 거죠. 법적 성질. 기속재량으로 갔네요. 이상하게 확약을 찾은 답안지가 없네요. 확약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심사 방식. 여기는 나름대로 확약을 못 찾았을 때 쓰는 논리적 구조 중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네요. 법적 성질 재량 판단하고 제한적 심사 방식 보고 심사 방식 중에서 일반 원칙증 신뢰보호로 이렇게 다만 앞에 있는 부분은 조금 줄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신뢰보호를 써주고 나서는 반드시 이익 형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견해 표명이 있은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적견해 표명은 자동 실효된다는 게 판례잖아요. 확약 또는 공적견해 표명은. 사안은 지금 이런 공적견해 표명 또는 확약에 반하는 그런 공익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과의 충돌 부분을 잘 써줘야 돼요. 나름대로 확약의 중요 쟁점을 놓쳤을 때 나름대로 쓰는 포맷 중에는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익 형량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집행정지, 그렇죠. 큰 목차 하에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땄어요. 그럼 의미 요건 써야 되고 요건 중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요건. 자, 이거 요건 다안 써도 돼요. 2번, 3번 적극적인 신청 요건에서는 2번 그두 개만 써요. 요청 안 되면 신청이익 신청인 적격만 빼도 됩니다. 여기까지 써주고 나서 중요한 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다가 아예 뺐네요. 이것도 아주 좋네요. 자, 판례. 판례는 원칙도 써주세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례로 언급하는 게다 예외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금선이 악화되고 드는 등 불안소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뭔가 포섭에서 여기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대한 공익 판례에서 폐업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손해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차라리 행정심판법 30조에 있는 중대한 손해라고 쓰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정확히 쓰세요. 그리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 그런 표현들.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사회통념상, 사회관념상 또는 사회통념상 언급하고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 이게 지금 표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야 지금 여기서 쓴 내용이 포섭에 활용이 돼야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것이죠. 첫 주변의 인정 여부 포섭이 중요하다. 인정 요건 좋습니다. 자, 분설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판례 한자로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교수님도 있긴 하지만 동일하다고 볼수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추가적 주장이 가능한 거죠. 기각 판결 타당하다. 뭐 포섭은 상당히 좋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 법령 위반의 의미. 법령 위반의 의미를 왜 쓰는지만 조금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판력이 미치는지 관련해서 공정력.
공정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왜요? 판결이 나오면, 기각 판결이 나오면 적법 유효로 확정되는 거니까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공정력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권한 있는 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항고소의 수소법원에 의해서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때도 공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완전 사족이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논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정력이 나왔단 말이야? 이건 완전히 사족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쓰니만 못해, 이런 경우는. 자, 조의하셔야 돼요. 왜 쓰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뭐, 나머지는 상당히 잘 썼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죠. 아마 강의 듣기 전에 써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이 쟁점은 쓰면 안 되고 이건 왜 써야 되느냐? 관련이 있더라도 질문 취지에 집중해서 쓰는 답안지가 고득점하는 겁니다. 자, 3회 복동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